안녕하세요. 둥둥 케이크라고 해서 왔어요. 네, 그러시군요. 저는 서랍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. 어제 아무리 열려고 노력을 해봐도 니가 그 의자에 있어가지고 안 열려. 엄마 의자로 막아놨거든. 테이프도 붙여놓고. 맨날 열어봐야 안 열린다니까? 자, 오늘은요. 오늘 저녁은 저는 수플레 케이크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이제 내 놀라운 걸 보여주지. 짠. 이게 바로 그 레시피. 뒤에서 다가오는 고양이를 견제하면서? 쟤가 어떻게 올라왔지, 너? 야, 너 대단하다. 내가 저기서 의자를 놨구나. 아, 실수했네. 의자 치웠어야 되는데. 양이 엎드려! 양이 엎드려! 아, 왜 하나가 더 나타났지? 양이 엎드려! 그치! 스탑! 거기 멈춤! 그렇지. 양이 엎드려! 엎드려! 아니야. 왜? 먹었어, 너? 약간 조금 먹은 것 같은데? 계란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먹었냐? 그리고 우유. 33g. 잠깐, 이건 아니야. 아니, 1g이 생각보다 숫자가 안 올라가는데? 됐어! 티티! 엄마는 티티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! 당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이렇게 채로 쳐서. 자, 너 먹어. 여기 보자. 박력분을 넣고 섞는다. 여기 섞는다라고 써있고. 너 그걸 왜 먹어? 이렇게 채로 쳐서. 자, 너 먹어. 믿을 수가 없다. 그걸 왜 먹는 거야, 고양아? 일단이잖아, 그냥. 베이킹 파우더를 먹는 고양이가 어딨어? 믿을 수가 없네. 이게 꼈어. 꼈는데 숟가락으로 떼야 되나? 어우, 이 힘이 좋네. 됐어. 이제 그 두 번 계란 흰자 두 개를 거품 낸다. 거품. 이 거품의 포인트가 이제 한 방향으로 낸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. 그래서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스톨. 오늘 하정우가 코코박스님 이모티콘을 썼어요. 아,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답례로 그분께 연기를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하정우님한테 유튜브에서 연기를 하는 법, 저의 그 죽은 척 연기를 좀 보내드리고 싶다.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반쯤 넣고 다시 쳐. 힘내! 힘내, 크 집사! 넌 할 수 있어! 자, 레몬즙! 넣고. 남은 건 입에 넣어봤는데 새콤하니 정신이 바짝 드네요. 마요네즈 아닌가요? 칭찬이죠? 언니 더 해야 돼요! 그래? 알았어, 언니가 힘낼게! 언니 이제 그만해! 아, 그래요? 언니 그만해. 알았어. 언니 이제 그만! 딱 넣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. 오늘 좀 그럴듯하죠? 네! 이 상태에서 아, 성공의 조짐이 보여. 아, 그동안의 그 힘들었던 요리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. 뚜껑을
뚜껑을 덮고 해야 된다는데. 어? 그래서 묻을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. 좋았어! 박사님! 박사님처럼 뽀얗고 보송보송한 머랭을 만들었어요. 제 대망의 뒤집기. 괜히 욕심부려서 두 개나 해가지고. 두 개를 한꺼번에 뒤집다 갈게. 생애 첫 수플레 팬케이크를. 이 정도는 뭐 거의 완벽. 아뚝. 어, 이거 쪼개졌지? 어, 뒷면보다 앞면이 예쁜 것 같아서 앞면을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이것을. 아니 어디다 재채기를 이놈아. 어디다 코를 발라. 괜찮을 것 같아. 맛만 있으면 됐죠. 이야 맛있을 거예요. 제가 생각인데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. 이게 쎄여야 됐어. 이 여기가 딱 얇아가지고 그 이 밑을 딱 이렇게 그 틈 아주 미세한 틈을 딱 파고들어서 좋아. 이제 맛간을 이용해서 좀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 마트에 가서 떡을 샀는데 너 먹어볼래? 떡? 진짜 먹으려고? 떡인데? 따뜻. 계란 탄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데코로 오 수수빵 가 수플레 팬케이크. 요런 느낌? 아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네요. 상추는 얼마 전에 사용했던 건데 남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완성된 수플레 팬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 이제 이런 걸 먹을 때 주로 이제 메인 요리가 있지만 그 가상자리에 있는 거 반찬, 그 곁들이 이런 걸 먼저 먹어주는 게 좋잖아요. 어떻게 한 입 드셔보실래요? 뭐지요? 되게 달달한 계란찜 같은데? 일단 밀가루 맛이 안 나. 최고야. 우리 애기 저기서 뭐 해? 우리 애기? 주스라도 마셔야지. 우유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. 너무너무 달아. 설탕 맛밖에 안 나. 오히려 큰 집사의 그 시밀이 들어간 저녁 메뉴. 참치 살코기 쌈장 쌈밥. 디저트는 수플레 팬케이크입니다.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